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마태를 부르셨어요예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는 일을 잘했어요. 또 마태는 자신이 원하는 돈이라면 모두 가져왔어요. 마태는 나라에 바친 돈을 걷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걷을 때 나라에 진짜로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남의 돈을 가로챘거든요. 마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러 오셨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게로 와서 나를 위해 일해라.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것 같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키는 대로 할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을 해야 할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며 마태는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마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마태를 부르셨어요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